무릎의 스트레칭인데요. 이걸 잡은 동작에서 발 뒤를 잡고 쭉 늘려주는 겁니다. 다들 해보셨죠?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때 이렇게 느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권나물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본은 한국보다 고령화 사회에 훨씬 빨리 진입을 하였습니다. 환자들을 돌봅니다, 어디에다 돈을 씁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보다도 빨리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자립한 채로 오래 가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력이 약해지지 않아야 됩니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시니어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다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충분히 근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50%를 약간 넘습니다. 보통 나라에서 권장하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40%를 겨우 넘는데요. 남자와 여자로 나누면 남자는 41% 정도, 여자는 35% 정도에 그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저 퍼센트를 높이는 데 일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오늘은 세 가지 운동을 알아볼 거고요. 어렵지 않고, 이 운동들의 장점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움직이고 계속 최소한의 운동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10년은 젊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운동 알아볼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할 운동 들은 대부분 하체와 상체의 가동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 가동성에 대해서는 남자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주셔야 되고, 근력에 대해서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운동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 아령과 물, 그리고 의자입니다. 물은 목 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고요. 아령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이따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자는 내 컨디션이 좋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어도 괜찮고요.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고, 저는 정말로 혼자 서는 것도 이미 힘듭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죠. 의자를 양쪽에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 하는 운동들에서는 균형을 잡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자를 준비한 거고요. 없어도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발끝으로 서는 것부터 할 겁니다. 발끝으로 서는 운동들은 몸의 균형감과 종아리와 정강이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일을 합니다. 이 동작이 되지 않으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료가 필요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천천히 쭉 발끝으로 섰다가 내리고, 발끝으로 섰다가 내리고, 반복을 하는 겁니다. 3회에서 8회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3회에서 8회의 기준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할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든 두 개를 하시고, 8개까지 문제 없는데요, 그럼 10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다리 근육들의 긴장도와 그리고 다리 근육의 준비를 시켜준 다음에 할 행동은요, 무릎을 드는 운동입니다. 무릎을 드는 것은 보통 90도 기준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관절과 무릎이 다 90도로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옆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더 높게 올리는 것도 좋지만 더 높게 올리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대부분 90도와 90도를 맞추시면 되고, 90도가 안 되고 뭐 조금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무릎관절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도 단순하게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8회를 기준으로 3세트를 할 겁니다. 저희는 일단 8번까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천천히 하시더라도 완전히 90도를 만들어서 드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근력도 있지만 가동성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동성이 담보가 되어야 근력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한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무릎의 스트레칭인데요. 이걸 잡은 동작에서 발 뒤를 잡고 쭉 늘려주는 겁니다. 다들 해보셨죠? 이 동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뒤꿈치는 엉덩이에 닿는 게 정상입니다.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때 이렇게 느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배에 있는 근육이나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진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할 목적일 때는 이 부분은 펴지는 게 맞습니다. 펴진 상태에서 쭉 닿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뒤로 더 미는 것들은 문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안 되면 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편하게 앉아볼까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의자를 이용해서 스쿼트를 해도 되고 의자 없이 스쿼트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스쿼트라는 게 자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무릎은 90도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때 무릎을 짚고 일어나셔도 괜찮고 그냥 일어나셔도 괜찮은데 이거는 자신의 근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아줍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 무릎, 그리고 골반 쪽의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고 가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10번 정도 반복을 할 겁니다.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라 천천히만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시행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5회든 4회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시행을 하시면 되고 무리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 쭉, 자, 됐습니다. 이런 동작은 어떤 분에게 적극 추천하나요? 아까 처음 했던 운동과 지금 두 번째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미 어떤 운동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느낀다거나요, 추운 계절에 나가서 운동을 하기 어려운데 최소한의 근력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합니다. 마지막 운동은요,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아령을 하나씩 쥐면 되고요. 아령은 500g입니다. 500g이랑 동일한 거, 500ml짜리 물 괜찮습니다. 500ml짜리 물을 통해서 들고서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아령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완전히 엉덩이를 의자 뒤에 붙이고 앉습니다. 앉아있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단한 의자에 완전히 엉덩이와 등을 붙이고 앉고 무릎은 여전히 90도를 유지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그냥 늘어뜨리고요. 팔을 오른팔부터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차를 해줍니다. 왼팔을 들고 오른팔을 내려줍니다. 이미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몇 회 시행하냐면 똑같이 5회에서 8회 정도를 시행을 할 건데요. 남자분들은 45세만 넘어가더라도 이 동작이 아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동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아령을 쓰지 않고 맨손으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완전히 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팔이 귀에 닿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게 맞고요.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어깨관절 그리고 목, 등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도에서는 스트레칭을 통해 해결하면 되지만 올라가지 않으면서 아픕니다 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5회 정도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팔은 쭉 펴시면 되지만 약간 구부러지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섯 번 다 했습니다. 이때 어깨에서 만약에 뚜둑뚜둑 소리가 납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견갑골이라고 하는 근육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령 없이 맨손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옆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어깨가 이미 굽은 상태거나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똑바로 옆으로 올라가지가 않고 약간 앞으로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꼭 해주실 거는 정확하게 옆으로 올려서 붙인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팔이 귀에 붙는 게 정상입니다. 붙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개를 하더라도 완전히 붙이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5회 해보겠습니다. 하나, 어때요? 생각보다 힘이 들죠? 이 운동도 5회에서 8회 정도 시행하는 걸로 3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약해지기 쉬운 근력 그리고 가동성이 떨어지는 어깨를 위한 운동을 알아보았습니다.
겨울이 될수록 온도가 낮아질수록 기본적으로 근육은 자꾸 굳고 관절도 굳고 움직임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절과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봄이 돼서 혹은 날씨 좋은 날 나가서 운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긴장을 많이 하고 더 많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아, 이 정도는 문제없이 잘 됩니다라고 하시면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시행을 하시면서 어깨 관절의 가동성이 유지되고 고관절과 다리의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